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재취업의 문은 좁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긴 더욱 어려운데요. 전라남도가 여성 일자리 제공과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박람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해온 41살 백은주 씨. 14년 동안 경력 단절을 겪은 백 씨에게 재취업의 문은 좁기만 합니다.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며 자기 개발에 온 힘을 다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력들이 없어져 버려놓으니까는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나 그런 것도 걱정스럽기도 했었었고 갈등이 좀 많았었죠, 집에 있으면서도. 결혼과 육아로 인해 일을 그만두고 경력 단절을 겪는 여성은 10명 가운데 7명. 경제활동에 다시 나서기까지는 평균 8년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가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과 창업 지원을 위한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한 270여 개 업체는 현장 면접에 이어 앞으로 한 달 동안 사후 면접을 진행해 4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만약에 오늘 연계가 안 되더라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통해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연계를 하게 됩니다. 전남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전남 각 지역을 돌며 1년에 4번 여성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